우리 저 이용열 선생님도 남에게 웃음을 주시지만 이렇게 꼭 행복하시진 않으시잖아요. 아니 꼭 행복합니다. 아, 그러세요?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맞습니다. 노력은 하죠. 아, 예, 예, 그렇죠. 예. 옛날보다는 지금 좀 더 행복하고요. 또 네. 지금 또 노력하고 있으니까 또 나중에 조금씩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우리나라는 그 행복에 대한 그 점수는 그다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에도 이제 2019년 네. 세계 행복 리포트라고 하는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성적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54위 정도 되는데요. 네. 전체적으로는 좋은 수치는 아닙니다. 아, 의외의 결과인데요. 네. 일단 이웃나라 일본, 아 중국을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뿌듯합니다. 전 세계에서 54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적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요. 우리랑 이제 비슷한 나라 수준들인 OECD 국가 평균을 좀 보시면은요.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가 한 40개 국가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34위, 꼴찌에서 8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좋은 행복 지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저 행복이라는 게 주관적이고 또 이제 상대적인 건데 국가별 그 비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소득이나 건강이나 교육 또 뭐 사회적인 지표들이 있죠. 사회적 뭐 어떤 관계망이 촘촘하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해서 사실은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교수님. 네. 예전에 분명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하면 딱 제 머릿속에 부탄 이렇게 맞아, 맞아. 되게 유명했거든요. 아, 이제 뭔가 이게 새롭게 뭔가 바뀌었나요? 네, 부탄이 네. 2010년인가 영국의 어떤 민간 기관에서 행복 지수를 결과를 보고를 했었는데요. 부탄이 1등을 해서 세상에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죠. 사실은 부탄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2008년에 헌법을 개헌하면서 아예 국민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활동을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 가치로 이제 뭐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복 지수를 만들고 5년마다 조사하고 또 그걸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임나라 씨가 예, 예. 20대를 대표해서 얘기한 네. 목요일 날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이. 네. 근데 저희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보통 일요일 저녁 아닙니까? 월요병 하잖아요. 네. 일요일 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다라고 사실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월요일 힘들고 화요일 네. 힘들고 수요일 더 힘들고 네. 아마 좀 이렇게 소진되어졌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면 토요일이 더 행복하세요? 일요일이 더 행복하세요? 전 토요일이요. 저는 일요일이요. 일요일이세요? 토요일이 든든하죠 아무래도. 네, 왜냐면 그 다음 날도 쉬니까요. 맞습니다. 네. 기대 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우리가 이제 여행이나 휴가를 갈 때 보면 여행 가기 전 계획 짤 때 굉장히 더 즐겁고 사실은 휴가철보다도 휴가 가기 전에 기다리는 맛이 또 즐겁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가장 안 좋게 나온 것은 아직도 일이 남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조사를 좀 보면 토요일 날 확 올라갑니다. 행복지수가.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야, 내일도 논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 오늘도 좀 편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기대지수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